투자 금액의 10% 가까이를 매달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. 이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의심부터 하겠죠. 사기 아니냐고. 그런데 몇 달 동안 이 금액이 실제로 들어온다면 혹하는 게 사람의 심정인가 봅니다. 더구나 투자 권유자가 금융기관 직원이라면 더 솔깃할 텐데요. 피해자들이 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안동의 한 축협 직원을 고소했습니다.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피해자들이 축협에 다니는 지인 이모 씨에게 처음 투자 권유를 받은 건 2년 전.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월 최대 수익률 9%,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피해자 3명은 1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. 1년 뒤 약속한 만기가 돌아오자 이번엔 고수익 예탁 상품과 설탕 유통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. 이 씨가 이렇게 투자받은 돈은 2년에 걸쳐 약 3억 7천만 원. 그러나 투자 증서라며 이 씨가 건넨 증권이며 관련 서류는 모두 가짜였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 가까이 되고 제가 이걸로 이제 퇴직을 하고 퇴직금까지 다 넣은 거거든요. 제 상황을 다 알고 이 사람은 그랬던 거예요. 이 씨는 약속한 수익금을 매달 챙겨주며 의심을 피해갔고 그 사이 받은 돈 대부분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피해자들은 이 씨가 축협 직원인데다 축협 이름으로 된 서류에 도장까지 찍혀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. 사건이 불거지자 축협 측은 이 씨를 대기 발령하고 자체 감사에 들어갔지만 개인적인 사기 사건일 뿐 축협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금융 근무도 안 하고 마트 근무하는 직원인데 본인 자체를 써가지고 조합에 피해를 줬는데. 축협 직원 이모 씨는 자신의 사기 내용을 사실상 모두 시인했지만 피해 변제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참 이 나라 법이 참 돈 떼먹기 좋게 만든 법이다. 달리 방법이 없다. 솔직히 자기 친사람 그냥 대체라 해버리고 가족들은 나몰라라 해버리고 피해자들은 그냥 뭐 이렇게 피말라 죽는 거예요. 그냥.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연수익률이 5%를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련 투자 권유가 있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감독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.